자, 그럼 레벨 9짜리 만개의 틈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 잘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지금 체력이 100%인 상태이죠. 100%인 상태로 플레이를 해도 되지만 이거를 199%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친구 돕기를 하면은 자기 체력 1%를 줄이면서 상대방 10%를 늘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99%가 되고 회복 아이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한약 아이템을 써주게 되면은 100%가 회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99%로 체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체력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필살기를 한 번에 더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플레이할 때그 체력을 199%로 만들고 플레이하면은 조금 더 공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파티 같은 경우는 제가 수양이를 써서 플레이를 한번 해봤는데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차라리 양이 핑크, 그 얘가 뾰로롱족이죠. 뾰로롱족으로 파티를 맞춰서 하는 게 데미지가 그나마 조금 더잘 나오더라고요. 파티를 뭐 대충 협활사 필살기를 쓰고 나서 그 거대 뿐이가 생기면 양이 핑크의 필살기를 연속해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체력이 189만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잡기가 어려워요. 아, 잡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여러 번 걸쳐서 잡아야 되는데, 대충 그 지금 체력이 199%죠? 이 상태에서 그 데미지를 한 60만씩 주면은 3번이면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친구 도움이 없이 플레이를 해도 한약이 5개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친구 도움이 있으면은 3개 정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양이 핑크 뿐이가 많이 없었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 맵으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그 뭐라고 해야, 이번 이벤트에서 그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체력을 199%로 만든 다음에 양의 핑크의 필살기를 쓴다. 이 정도로 플레이하면은 제가 플레이해보니까 한 번에 한 6, 70만 이상 데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세번 정도 하면은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특수 능력이 있는 요괴들을 써야겠지만, 특수 능력이 없으면은 현질을 조금 해서 그 한약 라지를 하나 구입을 하던가, 아니면 한약을 열심히 모은 다음에 플레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약이 제가 플레이해보니까 진짜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 거의 하루 종일 해도 한개 나올까 말까인데, 그거를 이벤트 기간 중에 열심히 모아서 플레이를 하신다던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양이 핑크 뿐이가 조금 있죠? 잠깐만. 아, 지금. 아, 뭐 일단 대충 공격해보자. 이렇게. 대충 데미지를 한 60만 정도씩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60만. 이때는 뭐 피버 타임 한 번에 데미지를 다못 써도 되니까 끝나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60만. 만약에 그 한약이 더 있으면은 물론 더 여유가 있겠는데, 그세 번만에 잡는다고 했을 때는 60만 정도이고, 한네 번에 잡는다 하면은 45만 정도씩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대충 3분의 1 깎으면 되는데, 지금 3분의 1이 안될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할까? 그냥 할까? 60만 넘게 깎았네요. 그러면은 그냥 하자. 오케이, 그냥 하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이번에 그 처음에 조금 실수를 많이 해서 데미지를 그렇게 많이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표 데미지인 60만 이상은 줬으니까 일단은 한 판은 이걸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없죠. 여기에서 그 친구들이 없으면은 한약을 2개 써야지 199%로 만들 수 있겠지만, 친구들이 있으면은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10%씩, 10명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100%를 다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체력을 다시 한번 꽉 채워놓고, 뭐 한약을 쓰던 친구의 도움을 받던, 일단 체력을 100%꽉 채워놓고 아까처럼 그 99%로 다시 만든 다음에 한약 아이템을 한개더 써주면은 다시 한번 199%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 반복해서 체력을 다시 채우시면 되는데, 그 제가 방금 얘기를 했듯이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친구들이 10번 도와주면은 100%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약 소비하는 게 하나씩 줄겠죠. 그래서 이번에 친구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한약 한개 쓰고, 그 다음에 또그세 번째에서 친구 도움을 또 받고, 그 다음에 한약을 한개 쓰고 하면은 한약을
총 3개만 써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친구가 그만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10명의 도움을 받아서 체력을 100%까지 채운 다음에 한번 플레이를 하고 나서 세 번째에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친구가 없으니까 한약을 2개 써서 그러면은 저는 한약을 총 4개 써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 친구들의 도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서로 친구를 맺은 다음에 언제 도와달라 이렇게 그 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도와준다라는 메뉴가 뜨거든요. 도와주기를 하면은 그 체력이 10%씩 늘기 때문에 꼭 친구들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오케이, 친구 도움이 다 들어왔으려나? 오케이, 자 그럼 100%가 됐죠.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또 한번 친구 돕기를 하면은 자신의 체력을 1% 줄여주죠. 이렇게 99%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한약 아이템을 쓰면은 199%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100% 만드는 게 한약을 한 개라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얘기해서 언제 도와달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그 60만 정도 데미지 주는 거를 목표로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아까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조금 실수해도 60만 정도 데미지가 일단은 나오니까 뭐 그냥 해보죠. 오케이. 자, 이제 저는 특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60만씩 주는데 만약에 그 특수 능력 가진 요괴들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가 최대한 줄 수 있는 데미지를 계산해 본 다음에 그에 맞게 그 한약들을 준비하면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려면 한약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많이 필요할 거라서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 이벤트는 돕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대충 공격해 보자. 잠깐만, 지금 조금 뿐이들이 대충 해볼까? 지금 너무 없는데? 양의 핑크가 너무 없는데? 잠깐 이거 다시 하자. 이 정도면 안 되고 뿐이들을 제가 정리를 거의 안 하고 했는데 뿐이들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하는 게 확실하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그 체력을 10%씩 회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저 10% 회복이 되면은 그 한 대 공격해주고 10% 회복을 시킨 다음에 한 대 공격해주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폭주 염라랑 폭주 카이라 아니면 얼짱어 이런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공략은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것도 제가 해보기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잘못하면은 진짜 초보자들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한약을 모은 다음에 친구 도움 받아서 100% 만들고 그냥 1% 줄여서 199%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무난해요. 가장 무난해. 오케이, 자 지금 뿐이 조금 정리해서 괜찮죠? 자,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뭐 대충 하자. 협활사도 써주고. 아, 충분히 되겠네. 지금 많이 나왔네. 그쵸, 60만 이상 충분히 나오죠? 어, 60만 이상 충분히 나오겠네. 그러네.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 청룡이라고 하는 요괴를 넣었는데요. 그 저거를 왜 넣었냐면은, 아, 지금 좀 늦었네. 막타를 그 한 번 부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막타를 한 번 더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넣었고요. 근데 네 번째에 있는 그 뿐이 난타 용왕 같은 경우는 거대 뿐이를 터뜨려주면은 그 거대 뿐이를 다시 내려오게 해주는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난타 용왕을 넣었는데 굳이 이제 협활사랑 그 양의 핑크를 잘 쓰면은 굳이 저런 요괴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적당히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듯이 제가 이제 한약 아이템이 아까 한약 아이템이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이번 판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한약 아이템을 두 개 써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약에 그 친구가 그 10명이 더 있다 10명이 더 있으면은 한 번 더 한약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가 30명 꽉 차서 30명이 제때 그 뭐라고 할까 체력 회복을 보내준다 도움을 보내준다 하면은 그 한약을 최대한 3개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최대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뭐 타이밍 맞추기도 어렵고 친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으면 2번 정도 도와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한 번만 돕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한약을 6개까지 모아놓은 건데 뭐 지금처럼 잘하면은 실수 없이 잘하면은 충분히 한약 3개, 4개 정도로 잡을 수는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도 뭐 나쁘지 않네요. 조금 잡자. 오케이, 이번에도 충분히 데미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체력이 뭐 어차피 60만 데미지 안 줘도 될 것 같네, 그쵸? 아까 전에 좀 많이 줘서. 그 양이 핑크, 그 다음에 S랭크이지만 협활사, 이거 두 개를 잘 쓰면 괜찮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그 이벤트들 공략하는 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안 갖고 있는 요괴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잡는 거를 소개해도 조금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세요. 오케이, 데미지는 뭐 충분히 나왔죠? 70만 넘게 줘서 데미지는 충분히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운이 좋게 세 번 만에 그 꽃돌이 레벨 7짜리를 클리어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레벨 9짜리를 클리어 했는데 여러분들도 체력을 199%로 만들고 플레이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잘 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꽃돌이 한번 얻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교환을 통해서 얻어보죠. 오케이, 이 레벨 12까지 깨야지 스티커도 받을 수 있었나? 아름다운 꽃은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다행이로군요. 자, 저와 함께 꽃 한번 피워보도록 할까요? 오케이. 자, 그럼 새롭게 얻은 하나사카 마루 꽃돌이라고 하는 요괴를 구경해보도록 하죠. 자, 이벤트에서의 특수 능력은 퍼즐에서의 획득 Y포인트를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이벤트 Y포인트 모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벌써 제가 한 3만 정도 모았거든요. 자, 이제 이 하나사카 마루를 얻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어. 얘는 목소리가 뭔가 예상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 생각했던 거는 더 멋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필살기 이름은 난만 벚꽃, 난만 사쿠라사쿠라고 되어 있어서 뭐 벚꽃이 휘날리다 이런 필살기입니다. 자, 필살기는 모든 뿐이를 없애고 피버 상태일 때 그 효과를 올려준다 라고 하는데, 필살기 자체는 진짜 별로 안 좋네요. 아마도 쓸 일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요괴 뿐이를 없애고 피버 중에 그 효과를 올려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꽃을 피웁시다 그러네. 자, 스킬, 자신의 요괴 뿐이를 연결하면 피버 게이지가 차게 씌워진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별로네요. 스킬도 그 자신의 뿐이를 연결하면 피버 게이지를 빨리 채워주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별로 쓸모없거든요. 아, 그래서 얘는 멋있게 생겼는데 필살기랑 스킬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뭐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자, 소개. 만개한 벚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젊은 소년으로 전생한 꽃감. 너무나 우아해서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말을 걸어오는 것을 지금인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라고 하네요. 꽃감이 전생했어. 회춘. 아, 자, 그 다음에 그 전생 레전드 요괴 같은 경우는 메뉴에서 가운데 있는 전생 레전드 메뉴를 누르면은 또 여러가지 것들을 또 구경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있는 것들도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앞으로 전생 레전드 요괴가 두 개 정도 더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사카 마루의 두루마리, 꽃돌이의 두루마리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꽃감이 꽃돌이가 되었죠. 둘 다 보니까 지금 눈을 감고 있네. 원래 눈을 감고 있는 거네, 그쵸? 그리고 눈썹도 벚꽃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하나사카의 옛날 이야기, 꽃감의 옛날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죠. 옛날 옛날에 어느 한 곳에 상냥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 만개한 꽃을 피우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불가사의하게도 갑자기 아름다운 소년이 되었습니다.
넘치는 젊음으로 꽃을 계속 피워나가 지금도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냥 뭐 꽃을 피우는 그런 요괴이네. 꽃을 피우는 착한 일을 하는 요괴인가 보네요. 자, 그러면은 새롭게 얻은 이 꽃돌이라고 하는 요괴를 또 파티에 넣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근데 엄청 힘들게 얻은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쓸만한 요괴는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 ZZ랭크인데 필살기가 별로네요. 자, 두 번째 있는 건 꽃감이고 이 꽃감이 전생에서 네 번째 있는 꽃돌이로 바뀌었습니다. 자, 필살기를 우리 써보자고. 캐릭터는 예쁘다. 확실히 핑크색이다가 그쵸? 오케이, 자, 무늬가 안 내려와. 오케이. 아, 그리고 피버타임 들어가면은 뭐 효과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아, 피버타임까지 갈까? 피버타임까지 가자, 그러면은. 자, 피버타임 갖고, 한번 써보죠. 낭만 벚꽃! 뭐 그냥 이런 필살기예요. 딱히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필살기예요. 딱히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아, 자, 그리고 미스터리 게이트 안에서 획득 Y 포인트 늘려준다고 했는데요. 한번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도록 하죠. 자, Y 포인트 많이 벌 수 있으려나? 오케이. 여기 꽃봉오리의 틈 레벨 25짜리를 한번 클리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 깨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대충 잡아보자고. 모처럼 이거 하니까 아니다. 아니다. 대충 잡자. 자, 비싸게 써주고. 그 체력을 아껴놔야지 그 다음에 또 여기를 플레이할 수 있으니까. 아니다, 뭐 그렇게 아낄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대충 하자. 아, 그래, 원래는 6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3포인트를 더 얻으니까 꽤나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마지막 수영이가 등장하는 스테이지에서는 원래는 125포인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한 60포인트 정도 더 얻을 수 있으려나? 아닌가? 그렇게나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 자, 한번 보자고. 그렇게나 많이 올려주지는 않겠지. 예. 자, 필살기 써주고, 그 다음에 꽃돌이 필살기 써주고. 오케이.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는 Y포인트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대충 보고. 그래, 원래 12포인트인데 6포인트를 더 주니까 설마 50%나 더 주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125포인트인데 60포인트를 더 준다고? 그렇게나 많이? 에이, 그 정도 많이 주지는 않겠지. 설마. 그렇게 주면은 좋지만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겠지. 그러면은 이 꽃돌이 있으면은 이번 이벤트에서 Y포인트 진짜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 오케이. 아, 필살기 게이지 조금 안 찼네. 자, 빌리 교수!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써주고 보자구요. Y포인트 얼마나 늘어났는지. 오! 27 Y포인트면은 원래는 18인데 거기다가 9가 추가되어서 27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50%씩 늘어요. 장난 아니게 많이 느는데? 설마 여기도 진짜 50% 느는 거 아니겠지? 설마. 자, 까보죠. 레벨 25짜리라 어쩔 수 없이 체력이 조금 달 텐데, 뭐, 그거는 감안하고 플레이를 하죠.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체력이 뭐 됐다. 뿐이들이 안 내려오냐?
오케이, 그냥 필살기 쓰자. 자, 필살기 쥐까지 채우고. 오케이. 너무 많이 맞았다. 뭐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한 대 더. 대충 체력은 천 정도씩 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반복해서 또 플레이 할 수 있겠네, 계속해서. 자, Y포인트 얼마나 더 주는지. 오, 진짜 125포인트인데 73포인트나 늘어나서, 그쵸? 218포인트가 됐어. 엄청나게 많이 주네. 아, 원래 125포인트가 아닌가? 140포인트인데 73이 더해져서, 아, 145포인트구나. 125가 아니고 50%씩 느는 게 맞네요. 야, Y포인트 장난 아니게 많이 주는데? 이거면은 하루에 3만 Y포인트 정도까지 모을 수도 있겠다. 한 2만에서 3만 정도 모을 수 있겠네요. 야, 이거 좋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요괴 꽃돌이 써보는 것까지 플레이를 했으니까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번 이벤트 이걸로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간에 또 추가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때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